연이은 금리 인상에 가계 대출은 증가폭이 줄었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 대출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감당하기 힘든 운영비를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빚에 허덕이면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입니다. 3년 전 헬스장 유지를 위해 받은 1억 원의 대출이 최근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출 당시 2%대였던 금리가 5%대로 뛰며 이자가 급격히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기세를 비롯해 환율과 유통비 인상 영향으로 운동기구 비용 등이 크게 오르면서 수익성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융자가 있음에도 이제 변동금리로 인해서 이자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달 내야 되는 이자 금액이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같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지출이 계속 커지는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지난 4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6번 연속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년 만에 처음 3%대에 진입한 기준금리는 3.25%까지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졌지만 제주 지역 대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9월 한 달간 2,540억 원 증가했습니다. 운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빚을 내 버티면서 기업 대출 잔액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반면 가계 대출은 같은 기간 16억 원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금리 인상 여파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이후로 지속된 정부의 금융지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기업의 원재료비가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늘게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기업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